sit and tell me I'm pretty while you sip Jameson. Don't make me wanna stick around until the party ends. You've got a bad reputation, so what? I'm into it. I'm into it. You look like I'm gonna have another drink. You look like you know, but don't say anything. But you look like you look like I like. 나도 나간다. 거기 팀 나간다고. 왜? 그냥 음악이 지겨워졌어 이제. 너 사쿠랑 사귀지 않니? 응. 사겨. 뭔 소리야? 누나 혹시 꼈어? 담이 이게 있지 담이. 다음에 두고 보자는 사람 하나도 안 무섭네. 아우 속 시원해. 갖고 싶은 여자가 있으면 눈앞에 갖다 줬어. 장례팀장님, 낮에 회사에 왔었답니다. 아마 회장님께 무슨 언질 받으신 게 있을 겁니다. 어디 갔다 오세요? 아 여기 마을 어른들 같이 지내는데 이거 이장님 할 수 있다는 그런 소리. 야 너 이거 지금 처음 본 거야? 야 이게 뭘 항아리야? 보통이 아니야. 막 피하고 막 이러진 않는데 그래도 보면 무섭죠. 무슨 올라고 그러는 건데. 근데 쎄드라. 꼭 성공하겠습니다. 아이고 우리 원님 오늘은 또 어디 가서 사고를 치시려나. 저 뒤에 재하라는 친구는 어디 갔니? 재하는 야자 안 해요. 왜? 무용 특기생이에요. 아마 체육관에 있을걸요? 그래. 여기서 XYZ를 더하면 8이니까 디귿은 틀린 보기야. 여기서 맞는 보기는 니은 하나니까. 나 누나 좋아해요. 너 때문에 신경 쓰여서 연기가 안 돼. 나 간다. 이수지 씨? 유토 회원님? 앉으시죠. 제 두 분 소개를 먼저. 소개는 저희 둘이서 직접 하면 될 것 같은데. 예? 수지 씨 아버지는요?
저 수지 씨 짝으로 좋아하실까요? 네? 아마도. 가장 먼저 떨어진 나뭇잎을 주우면 사랑이 이루어진대요. 선생, 여기 리포트 없는데? 있어. 그럼 좀 저쪽 좀 들고 올게. 다음에 뵈면 안 될까요? 엄마, 데이트가 네 배우 인생보다 중요해? 이 기회 놓치면 네가 우리 회사 같은 대형 매니지먼트랑 계약할 수 있을 것 같냐고. 에이, 저는 최상훈이 맞는 것 같은데. 가요? 네. 아이고. 야야 잠깐만. 야야야야 처음 올려. 얼굴 다치면 어쩌려고 그래. 빨리 올려. 형 주차장에서 팬들 몰리면 타고나기 좋은 구간이라서 그래요. 뭐라고 하고. Sorry, I'm not used to this. 그래도 자꾸 자기가 한 짓이 아니라고 하고 증언도 왔다 갔다 하니까 추가 조사가 필요할 것 같긴 한데. 추가 조사요? 증거 확인차 현장 검증을 한번 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네요. 담당사에 추가 조사 지시해주세요. 네. 네, 부터 가는 길이지. 운전 내가 할게. 인도 선배, 지금 뉴욕에 있는 거 아니야? 나라고 고세요. 다른 사람 다 몰라봐도 수공 넌 날 알아봐야 되는 거 아니야? 세영아, 서명아. 야, 정신 차려봐, 세영아. 회사 생활은 어때? 잘은 통요. 아, 인턴 나브랭이들 다 그렇지 뭐. 그냥 보태, 인마. 너 거기 들어왔을 때 내가 얼마나 배아팠는지. 제발 자기 관리 좀 해. 내 몸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너는 네 몸이나 알아서 하셔. 그럼 우리 같이 알아서 해볼까? 정신 차려. 니네 밤 참치새끼 닭 먹어봤어? 조리도감 딱 쳐지지? 그럼 아침 삼계탕, 점심 닭볶음탕, 저녁 치킨! 돼지볼레가 터지면? 아침 제육볶음, 점심 돼지갈비찜, 저녁 삼겹살! 와! I don't know if you still love me, but I still feel the same. 어떤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이죠. 어디가? 어디가 그렇게 좋아요? Hey! Hey! Calm down, please. Time is supposed to calm down. You don't even know that shooting is over. You have to calm down. First things first, before you find your cello, okay? 그래서 결정했어. 아이, 형 왜 그래? 그러니까 넌 샌프란시스코가 행복하게 살아. 동경 씨는 보통 퇴근하면 뭐 하세요? 아, 저는 그냥 뭐 집에서 책 읽고.